3년 전 오늘 미정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 저녁. 어른이 된다는 건 인생의 많은 것들이 정해진다는 것. 함께 살아갈 남편을 만났으니 축하하고 싶은 날입니다. 아, 좋다. 어, 안 나왔다. 아, 드디어 남편이 돌아왔나 봅니다. 왔어? 이쁘다, 고마워. 어, 뭐예요? 여긴 어떻게? 미안해요, 미정 씨.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. 아니, 남편은 아닌데 미정 씨가 아는 남자? 결혼 기념일에 이 방문자는 대체 누굴까요? 가장 황당한 결혼 기념일로 남을 오늘. 아, 저기 미정 씨도 같이 먹어요. 그러려고 온 건데. 자기 바쁘다고. 친구한테 결혼 기념일을 와이프랑 같이 보내라는 내 남편도 이상하고, 그런다고 오는 영욱 씨도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. 아, 그게 진원이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전화... 알았으니까 많이 드시고 가세요. 네? 그러니까 남편 대신 친구가 왔다는 것입니다. 한편 그 시간 남편 진원 씨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요. 왜 이래요, 진짜? 이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? 제발 나 좀 봐주라. 내가 더 잘할게, 어? 아니,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? 자, 한 번만. 이거 다 가져가면 되잖아. 그날 밤, 친구를 위해 남편 노릇까지 해야 했던 영욱 씨. 오늘 밤 그의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. 어떻게 그 여자랑은 잘 됐어? 아니, 엄청 피곤하네요. 꼬시는 거 쉽지 않겠어. 미정이는 화 많이 났지? 그래, 너 가고 단단히 하고 들어가야겠더라. 아, 피곤하네. 어쨌든 고생했다. 응. 들어갈게. 그래. 가! 잘 가!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이 남자. 두 사람의 오랜 우정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합니다.